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대사님 이건 아니죠. 대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말레이시아 대사의 해임안이 의결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대사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해임 조치까지 내려진 걸까요? 전말 함께 보시죠. 지난해 10월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주최의 한복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말레이시아 대사 도경환 대사 부부가 무대에 직접 우리 한복을 알리는 한복을 입고 올랐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행사 뒤에 이 대사 부부가 한복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가져갔다.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이 한복 국내 유명 디자이너가 제작했고 수백만 원대의 최고급 한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패션쇼 관계자들은요. 자기들 입겠다고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문제다라는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혹까지 불거집니다. 도경환 대사 부부가 이른바 식자재 구입비를 뻥튀기했다라는 의혹도 현지에서 불거진 겁니다. 공관 행사용 장을 보면서 시장을 보면서 한우를 결제한 후에 실제로는 미국산 소고기를 구입하는 등 뭔가 차액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 차액을 어디다 썼을까?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액을 남겨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멍게, 해삼, 돼지고기 등을 구입. 그러니까 본인들이 드시고 싶으면 본인들 돈으로 월급으로 멍게도 사고 돼지고기, 뒷다리, 앞다리도 사고 목살도 사고 삼겹살도 사서 구워 먹으면 되는데 그 예산으로 한우 샀다라고 하고서 미국산 소고기 사고 그 차액으로 삼겹살 샀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이거 외교부 감사까지 갔어요. 지난 1월 외교부 감사 당시 관저 냉동고에서 얼린 소고기 50kg, 250명 분량의 얼린 소고기가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갑질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폭언과 갑질 의혹까지 현지에서 불거졌어요. 도경환 대사가 행정 직원에게 삼진아웃 시키겠다, 해고를 연상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도 대사 출근 직전 미리 나와서 현관문을 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외교부가 결국 김영란법 위반 및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했다라는 혐의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도경환 대사에 대해서 해임이 의결된 상황입니다. 문제가 됐던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의 한복 패션쇼 영상을 저희가 한번 입수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한복이었길래? 자, 지금 도경환 대사가 입고 있는 저 한복이에요. 명품 뭐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한복이다. 현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복을 입고 인사말을 하고 있고 자 이제 한복 패션쇼가 열립니다. 아 한복이 진짜 아름답고 선도 곱고 또 약간 우리의 멋과 미를 잘 알리는 아 이 행사 의도와 기획과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뭐 흠잡을 것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패션쇼. 패션쇼의 말미 가장 하이라이트에 도대사 부부가 그 한복을 나란히 입고 이제 런웨이까지 하는 장면도 실렸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이 한복을 두 분이 반납을 했는데 이거 입고 그대로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한복은 상당히 멋있어 보입니다. 최진종 변호사님, 네. 우리 외교부 인사혁신처에서 해임 결정을 한 건데 이 해임 결정이 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에 어떤 징계를 했을 때 가장 센 것이 파면. 그 다음이 해임. 그 다음이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거의 파면 이외에는. 그러네요. 가장 강력한 것이죠. 그만큼 지금 그 외교부에서는 이 사안을 중대한 사안으로 그 인지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그 반면에 지금 그 이 대사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다라고 해서 앞으로 진실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말씀드렸듯이 해명 자체 거짓 논란도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두 가지 해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반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그 사람들이 그냥 귀국해버려가지고 반환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그것이 아니고 이게 처음부터 이 공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계약을 했고 그 계약에 따라 협찬을 했다. 협찬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해서 앞에서 있는 얘기와 뒤에서 얘기가 서로 다른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다 모함이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것도 이 또한 그 외교부에서 특임 대사들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해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는
이와 같은 인사혁신처에서의 그 어떤 그 징계 절차,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약 그 해임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이 누구 겁니까? 결국 국민 세금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컨대 어떤 그 국가 원수가 외국에 갔을 때에 외국 정상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선물 받으면은 그것은 개인 물건이 아니고 이 대통령 기념관에 기증을 해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고 본인 스스로도 해서 대사관에 어떤 그 받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개인 물품으로 해서 가져갔다는 것은 결국 사적인 유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다툰다 하더라도 징계 절차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 미국산 소고기가 말레이시아에서도 한우보다 좀 저렴한 편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소고기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저는 좀 놀라운 게 한 50kg 정도의 소고기를 냉장고에 얼여놓고 이거 한 200명이 넘게 먹을 분량이라는 건데 관전냉동고에? 네.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했던 것인가에 대한 만약에 드는 대목이죠. 한우를 50kg 샀다라고 네. 만약에 예산을 처리한다면 그 차액이 상당하겠네요. 한우 50kg이랑 미국산 소고기 50kg이 단가 차이가 그러니까 상당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실관계 부인하기가 쉽지는 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확하게 도대체 왜 이런 행동들이 있었는지를 좀 밝힐 필요가 있고요. 저는 런웨이 좀 패션쇼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 10월 가을에 있었던 한끼밤 행사로 기억을 하고 거기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식하는 걸 왜 대사 부부가 나갑니까? 왜 대사 부부가 하이라이트 나가냐? 그것도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국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하이류 스타들도 있을 것이고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한인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들을 위해서 자리를 좀 비워줄 필요도 있는 건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두 부부가 굉장히 이 한국의 밤 행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나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에 핵심 내용은 저 옷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것과 더불어서 추가로 야 이거 좋으니까 좀 더 줘라라고 하는 의혹들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좀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인데 진짜로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은 수백만 원짜리에 대한 한복을 바탕으로 본인이 저 행사에서 직접 나가기도 하고 사적으로 남용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모든 문제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 이 도대사 같은 경우는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업 외교관으로 나서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제일 먼저 얘기한 외교정책의 핵심, 신남방 정책,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외교를 끌고 가겠다는 전문성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런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지에 있는 정무적 능력과 판단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한민국을 알리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한복은 내 거, 이렇게 했다는 갑질이 오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런 특임 대사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4강 대사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모든 핵심 현안을 대통령과 가까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 도대사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애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됩니다.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거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대사에 대해서 특임대사 나가는 거 청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민주당이 했던 얘기니만큼 특임대사 문제점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말씀 중에 저 한 가지를 저도 언급하고 싶은데요. 도대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도 너무 모르죠. 네, 패션쇼를 마지막에 하고 나면 그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안드레 김 패션쇼 했을 때도 마지막에 디자이너가 보통 디자이너. 나온다. 네, 그렇죠. 마지막에 주인공이 나오고 주인공은 디자이너인 거죠. 디자이너. 네, 근데 저 마지막에 정말로 디자이너가 나왔을까?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지금 협찬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것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걸 너무 몰랐던 것 같고 그냥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 두 번째는 그리고 그 협찬이라는 거 말입니다. 그 협찬을 받은 복장은 사실 우리 연예인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매니저들도 협찬받은 옷이 혹시라도 구겨질까 봐 혹시라도 무엇이 묻을까 봐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건 본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몰랐을까? 자신이 입었던 한복이 자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뇌구조가 조금은 궁금한 시점입니다. 예.